마스크잔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썼거든요. 이해해 주시고요. 오늘 눈도 오는데 파전의 막걸리가 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굴파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부침가루, 부추, 청양고추, 양파, 굴, 계란 이렇게 준비했고요. 이제 굴파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침가루 종이컵 2컵을 넣어 볼 거예요. 1컵, 2컵, 뿅뿅. 그리고 물을 3컵 준비했습니다. 물을 1컵 넣어주고 계란을 2개 넣어줄 거예요. 자, 재료들을 넣기 전에 잘 저어주세요. 조수 던져! 숟가락이 반 정도만 컸어요. 그리고 다시 잘 저어주세요. 요새 굴을 먹고 굴을 미리 다 빨았어요. 굴을 넣겠습니다. 여러분, 굴을 급하게 해동을 했어요. 여기 굴을 해두겠습니다. 굴을 여기다 넣어줄게요. 부추, 양파, 청양고추, 짜잔! 잘 저어줍니다. 자, 이제 굴파전을 부쳐보도록 할게요. 식용유를 양껏 부어주시고요. 열기가 느껴질 때쯤 중불로 해주시고요. 잘 펴주시고요. 표면이 익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반죽이 색깔이 좀 탁해진다고 할까? 그때 뒤집어주세요. 오, 예. 자, 다시 한번 기름을 돌려주고요. 다시 앞부분을 볼게요. 와우! 여기 더 가까이요. 오! 여러분. 짜잔! 제가 만든 굴파전이에요.